이거는 아주 더 이제 정말 수행에 아주 많은 영향을 좀 미치게 됩니다. 왜냐면 학령기가 되게 되면 이제 공부를 해야 될 때거든요. 유아기 때까지 엄마들이 웬만하면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. 근데 학령기 때는 이제 실제적으로 아이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자가 인생의 목표일 때라 아이들이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여러 영향을 좀 미치게 됩니다. 그래서 정서지능이 이제 좀잘 발달된 아이들은 융통성 있게 계획도 세울 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창의적인 사고도 하고 주의 집중도 훨씬 좀 좋아지고 지능하고 상관없어요. 네, 훨씬 그것도 나아지고 그 다음에 스스로 아 내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동기 같은 것들도 아이들이 세우게 됩니다. 근데 이거는 뭐 정말 지능이 좋은 아이들이 전유물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. 그래서 지능이 그렇게 좋지 않아도 정서지능이 좋으면 이런 능력을 훨씬 발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요. 그래서 아이들이 사고 능력도 좋고요, 계산력, 추리력 뭐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높게 보고 되고 있습니다. 네. 저렇게 보면 어떤 억울한 상황에서 선생님 탓을 하지 않고 책상 탓하는 애도 있고, 그리고 그냥 수습하고 다음 거 하려고 하는 애도 살살 있고, 살살 예, 너무 의젓하고 멋진 거예요. 저런 아이를 키우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, 선생님? 자,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. 네. 학령기 때 그러면 우리가 이제 특성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거니까요. 학령기 때 특징을 좀 보면은 복합적인 정서를 이해하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. 아이들이 두 가지 정서를 다 이해할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좋기도 하고 싫기도 하고. 우리가 이런 걸 양가 감정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. 엄마가 너무 좋아. 그런데 잔소리하는 엄마는 너무 싫어. 이두 가지 감정 아이들이 이해 못해서 굉장히 곤란해야 하거든요. 근데 학령기가 되면 이두 가지 감정은 훨씬 더 복잡해지는 거죠.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. 그러다 보니까 자기 정서도 그렇게 이해를 하니까 남의 정서도 좀 이해를 훨씬 더 복잡한 정서를 이해할 수가 있게 되고요. 인과관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. 아,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이러는구나. 아, 내가 이렇게 하니까 엄마가 날 쳐다보는구나. 이런 것들을 이제 훨씬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고, 그러다 보니까 이럴 때는 숨죽이고 있자. 뭐 이런 거. 엄마가 지금 불이 났으니 나는 지금 열심히 공부하는 척 하자. 이런 거. 네, 이제 이런 것들이 또 이럴 때는 또 엄마 이렇게 말하자. 뭐 이런 것들이 아이들이 조절이 좀 되겠죠.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. 이때는 아이들이 훨씬 언어도 감정이 많이 발달해 있고 세분화되기 때문에 이제 훨씬 자기 감정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지고 풍부해집니다. 그렇기 때문에 잘 들어줘야 돼요. 그러니까 귀가 이렇게 커지셔, 입은 좀 작아지시고, 귀를 이렇게 좀 크게 이렇게 하셔서, 아이 얘기를 좀잘 들어주시는데, 이때는 엄마 원칙이 있어요. 나의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하지 말고,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, 일단 아이가 이야기하는 걸 그대로 좀 들어라. 그 다음에 아이가 하고 있는 이야기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좀잘 격려하시는 것이 필요한데, 왜냐면요, 이때는 아이들이 이제 성적이라는 것이 나오고, 성취가 비교가 되기 때문에, 아이들 스스로도 좀 좌절 경험을 이제 실제적으로 많이 하게 됩니다. 집에서는 귀하게 자랐지만, 밖에 나가면, 규칙을 안 지키는 것 때문에 혼이 나서 온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아이들이 여러 가지 좌절 경험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좀 들어주시고, 이제 일단 잘 들어주시면 정서가 이렇게 막 혼돈스럽다가 이게 안정이 되니까 이제 자기가 이성이 제자리를 좀 찾게 돼요. 그러면 이제 그때 아이랑 같이, 야, 이런 건 저렇고,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면 훨씬 더 설득력 있게 좀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되죠. 자, 그런 다음에 선택권도 다양하게 주셔야 돼요. 요즘 헬리콥터 엄마. 그래서 뭐 요즘 뭐 일명 뭐 강남 엄마, 뭐 강남 스타일 뭐 이래가지고 이런 거 많잖아요. 근데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그 이후에 사춘기를 넘어가면서부터 딱 손을 놓게 돼요. 그래서 선택권을 좀 주고 아이가, 근데 그렇다고 선택권을 준다 해서 너 학교 갈래 말래 이 선택은 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? 아유, 그건 안안 되죠. 되죠. 그러니까 정확하게 주어진 틀 안에서, 예를 들면 자장면을 먹을래, 짬뽕을 먹을래는 선택하게 할수 있어요. 그러니까 이게 선택을 할수 있는 건 마음 안에서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줘서 자기 인생의 중요한 결정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그 토대를 닦아주셔야 됩니다. 이때는. 그리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아직은 아이가 논리적으로, 연역적, 귀납적으로 사고하는 것이 조금은 어려울 때입니다. 그래서 이것이 잘 발달되려면 일단 아이가 생활 속에서 자기 경험이 많아져야 돼요.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을 경험해서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들을 통해서 아이가 이제 자기 인생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자라가게 하는 것들이 마찬가지로 이 정서 발달하고 관련이 있겠습니다.